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지금 이사 온 지 열흘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드디어 제가 집 꾸미려고 산 제품들을 뜯어볼 겁니다. 다 오늘 열어볼 건데 너무 많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저 제일 큰 거 저기 거울이거든요. 저거를 제일 먼저 열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사이즈를 쟀을 때 여기 폭이 102cm였고 이게 100이어가지고 저 이걸 샀거든요? 와, 완전 딱 맞네. 이렇게. 이게 1000짜리라서 굉장히 큰 전신 거울인데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흰 테두리에 깔끔한 거여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딱 맞아요, 여기 벽에 사이즈가. 오, 아주 딱 맞네. 드디어 현관에 거울이 생겼습니다. 어우, 좋아. 다음으로는 또 큰 가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바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제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고른 테이블. 넓은 데로 나와서. 아니 근데 나는 저번에도 800짜리를 써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작아요. 900이나 1000을 했어도 괜찮겠다.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걸까? 오, 간단한데요? 요런 테이블입니다. 전에는 밑에가 원통으로 흰색으로 된 걸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이런 쇠테리어가 유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스틸로 된 거 갖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디자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다리 4개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로 돼서 밑에 십자가 된 요게 제일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샀어요. 근데 이제 얘는 테두리가 약간 이렇게 따뜻한 느낌으로 된 요런 테이블이에요. 다음으로는 테이블이 있으면 있어야 될 게 있죠. 색깔 너무 영롱해. 이거 의자 진짜 예쁘죠? 이거는 제가 진짜 옛날에 인스타하다가 어떤 샐러드 가게를 봤는데 거기 있는 의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막 그렇게 막 DM 보내고 뭐 정보 물어보고 이런 거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의자가 너무 예쁜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DM까지 보냈어요. 죄송한데 이 의자 너무 예뻐서 혹시 어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하니까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찜하게 눌러놓고 아 내가 나중에 이사 가면 꼭 이 의자를 사야지? 라고 했던 게 벌써 몇 년 전인 것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의자를 샀죠. 너무너무 색깔이 영롱하고 튼튼해 보이고요. 오, 아주 예쁘네요. 이거는 오늘의 집 쓰시는 분들이라면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은 국민 의자인데 요겁니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다양한 업체에서 팔고 있는데 안 튼튼하다는 리뷰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리뷰 좋은 데서 주문했습니다. 투명색에다가 실버 프레임으로 된 의자고요. 이거는 수틀. 여기 위에다가 뭐 화분 같은 거 올려놓고 사람이 많이 오면 의자로도 쓰고 하려고 이거 샀는데요. 잘 산 것 같은 게 상부장 이런 데도 위에는 되게 높아가지고 꼭 뭘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쓰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생각보다. 좋네. 테이블 쪽은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게 뭐지? 아 이거는 조명인데 제가 조립을 해야 되는 조명이에요. 근데 설명서가 없네? 오 전구가 귀엽게 생겼어. 테이블 뛰다가 여기가 같이 찢어졌어요.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를 약간 이런 오로라 필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엄청 잘 떨어지네. 전구. 조명 완성.
조명을 켜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밝아가지고 좀 안 보이는데 오로라 빛으로 나오는 거고요. 밤에 하면은 예쁠 것 같아요. 위를 보게도 둘 수 있고 이렇게 앞을 보게도 할 수 있고 예쁘네요. 예쁜데 진짜 내구성은 안 좋아요. 제가 아까 필름 떼다가 찢어먹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됐는데 살짝 뭐 안 보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제가 선반도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이런 모듈 선반이잖아요. 그래갖고 이거랑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거든요. 내구성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데요. 예뻐요. 저기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아, 이 선이 되게 꼴 보기 싫네.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놓을까? 이렇게. 네, 일단 이거는 어디다 놓을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런 조명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조명을 샀는데요. 깨져버렸어요. 어떡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런 조명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근데 제가 깨트렸네요. 오래. 일단 이거 유리만 구매 가능한지 이제 문의를 남겨놨고요. 저는 이 전구 말고 제 스마트 전구 있어요. 이거 끼워가지고 원래 쓰려고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놓고 쓸까? 이렇게 해봤는데 가까이서 보면 진짜 웃겨요. 유리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유리를 구매를 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은 드디어 밥통이 왔습니다. 처음에 밥통이 불량이었잖아요. 참 힘겹게 교환을 받았어요. 주걱이랑 계량 컵 들어있고 저번에는 이 콘센트가 똑 부러져 있었는데 이번엔 정상이네요. 밥통 아주 예쁘죠? 밥통을 설치하자. 여기 3인용이에요. 좀 조그만하죠? 와 진짜 작다. 이렇게 닦아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쏙 넣어서 안 보이게 밥을 바로 한번 해볼 거예요. 저는. 또 고장 났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쿠쿠의 나에게 신뢰를 잃었어.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무압도 되고 고압도 되는 고압 모드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백미. 이거 재생 버튼 같은 거 누르면 되나? 저 요즘 밥통도 터치야? 오. 백미. 이렇게 밥이 되고 있습니다. 아, 됐어. 그러면 이제 방으로 갈게요. 네, 여러분 이제 방으로 왔습니다. 이거를 열어볼게요. 크리스탈 캔버스. 이거는 오, 거울입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이런 거울이에요. 진짜 깨끗하네.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싶었냐면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이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거기에서 산 건데 아크릴이에요, 아크릴. 저는 그래도 이게 아크릴이어도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혹시 멀리서 보면 느껴지시려나? 어? 이게 느껴지시죠? 저 사람 막 지금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왜곡이 너무 심한 거예요. 거의 거울의 기능을 아예 못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제 거울도 보려고 이걸 샀던 건데 이게 머리 아파요, 이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거울의 기능을 못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치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크릴이 아니고 진짜 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곡도 없고 지금 엄청 시원하고 깨끗하게 딱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엄청 가벼운데 얘는 아무래도 거울이라서 좀 더 묵직하네요. 얘는 지금 실버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연 이런 거 많이 요즘에는 이뻐 보여가지고 이런 사진을 골랐습니다. 너무 예쁘죠? 다음으로는 포스터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 예전에 저 혼자 사는 집에서부터 썼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포인트도 되고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본가에서도 이걸 쓰고 하니까 이게 조금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이제 계속 똑같은 거 보면 질리니까 새로운 포스터를 샀는데요. 이렇게 완전 푸릇푸릇한 이런 물가에 나무가 있는 이런 사진이랑 오, 아 이쁘다. 이거는 이런 바다에 수영장 있는 이런 사진. 오, 시원해 보이네. 그래서 이제 얘네를 빼고 갈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세트처럼 잘 어울리네. 예쁘다. 얘는 어떤 옷일까? 이거는 거울이니까 거울 볼 용도로 거실에 놓고 싶거든요, 이거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오, 아주 잘 어울리네. 초록초록한 액자는 여기 침대 옆에다 놨습니다. 제가 원래 이 그림은 여기 놓고 싶었어요. 초록초록하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뭔 소리야? 그래서 여기도 막 이런 좀 자연 이런 거 붙여놨는데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지금 일단 그냥 여기다가 놔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 TV를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이 거치대를 바꾸려고. 왜냐면은 이게 침대에서 보기에도 좀 낮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 사실 우드를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 쓰던 TV 큰 거랑 그 TV 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리 차지를 많이 하니까 제가 그게 싫어서 그걸 놓고 좀 자리 차지 안 하게 쓰고 싶어갖고 처음에 스탠바이미를 살까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루멘TV로 요즘에 3스탠바이미라 해가지고 그 스탠바이미처럼 나오는 거치대가 있거든요. 처음에 그걸 살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저는 이거 캠핑 갈 때도 이걸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막 풀고 하기가 너무 귀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제가 고른 게 이거 흰 색깔 이거였어요. 이거보다 조금 높고 길이가 캠핑 가져갈 수 있고. 일단 설치를 좀 해볼게요. 돌리면 끝이네. 이거 수평 맞추는 것도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네. 이렇게 수평을 맞출 수 있게끔. 짜란. 생각보다 더 예뻐요. 높이도 높아졌고요. 이게 가격이 5만 원대였나?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좀 저렴했어요. 근데 흰색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찾고 찾아서 시킨 건데 어우 마음에 드네. 예뻐요. 밑에 저 발이 좀 거슬릴까 했는데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친구거든요? 매트 되게 소음 되게 큰 베개인데 잠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일 포인트 아이템 이게 이제 이불입니다. 이게 베개 커버인데요. 이제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오 기대되는데 벌써? 일단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뺄 겁니다. 뭔가 들어가서 이거 샀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쓰니까 질렸어요. 그리고 이거 베개는 세상에 제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이거 세탁기에다가 손도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다 베개가 망가졌더라고요. 버려야 돼요. 헤드 쿠션으로 제가 쓰고 있는 큰 베개인데 이것도 버리려고요. 그냥 너무 오래돼서 이것도 버리고 이제 매트 산 거. 오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짜잔 이게 이렇게 구름 모양 쿠션이에요. 이렇게 헤드 쿠션으로 쓸 겁니다. 원래 쓰던 것보다 작네. 사람들 엄청 크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귀엽네. 그다음에 이제 이불. 이불도 요즘에 이렇게 사진 들어간 거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런 거 써보고 싶더라고요. 뒤에는 연두색이네. 이불 이렇게 하고 이게 난 낮은 베개 좋아하는데 솜이 되게 빵빵하네. 그래서 베개도 여러분 이렇게 사진 들어간 걸로 골라봤어요. 얘는 이제 구름. 얘는 윤슬인데 아 이거 생각보다 조금 예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그래. 좀 너무 뭔가 칙칙한 느낌이랄까? 이렇게. 구름이 잘 어울리네. 뒤에 구름 쿠션은 귀여운 것 같고 이쪽에 이렇게 사진들. 여기 포스터 산대서 이런 엽서들을 또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더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쪽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TV, 다리 이거 아주 마음에 들고요. 네 여러분 오늘 진짜 이것저것 많이 꺼내서 설치하고 놓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정리할 게 아주 많아요.
일단 이 짐들이 옷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옷방을 정리를 아직 못했거든요. 아 힘들어. 그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